이인영 통일부 장관. 야당 대표의 말에 장관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한다는 게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의 페북글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무시하는 것 같아 짤막히 응답하고자 합니다. 저도 남북 관계 개선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통일부 장관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지만 이준석 대표도 통일부를 폐지하라는 부족한 역사 의식과 사회 인식에 대한 과실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38 여성의 날에 통일부 여성들과 꽃을 나눈 것이 재미없다는 건지 무의미하다는 건지 여전히 이준석 대표의 젠더 감수성은 이상합니다. 인용. 김진애. 이준석 대표의 논점 흐리기 화법. 여성부 없애자에 20대 여성 1% 지지 나오자 작은 정부 운운하며 통일부 없애자에 장관 바꾸자로 패널 토론에서나 통하던 화법이 국정 운영에 통할 것 같습니까? 국민은 내공을 바로 알아보죠. 쯧쯧. 김진애. 박성민. 이준석의 얄팍한 지식에서 나오는 새치혀 정치는 대국민 분열을 노린 사기 정치의 전형이다. 박성민.